자,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을 고르세요. 자, 이게 이런 문장이 나오려면은 이런 문제는 뭐일 때만 낼 수 있냐면은 첫 문장이 일단 주제문이야. 그리고 계속 뭐 하는 거야? 동어 반복 회피를 하는 거죠.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그런 글일 때야. 그러면 무조건 첫 문장이 주제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글의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을 고르세요 라고 했을 때에는 첫 문장에서 주제가 뭔지 그거를 계속 생각하면서 읽으면 돼요. 그래서 그 주제에서 벗어나는 게 무관한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낼 수 있는 원리를 이해를 해야 돼. 첫 문장에 주제를 주고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지문일 경우에 나올 수 있는 문제는 무관한 문제다 라는 얘기야. 그치? 그러니까 출제 원리부터 알아야 되고요. 여기 뭐 미리 제목을 써놨습니다. 이 글의 제목을 고르세요 하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답이 되겠죠. 그러니까 아름다운 음색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자, 처음부터 올도를 줬다는 얘기는 뭐야? 주절을 강조하는 거니까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제가 되는 거죠. 그치? 자, 텀컬러 하면은 음색이라고 하면 돼요. 음색이라는 것은 과학적인 설명이라 할지라도, 이 얘기는 뭐야?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근거가 있는 얘기란 얘기야, 과학적으로. 음색이라는 거. 근데 그게 아니라, 이측, 음색의 기능은, 음악에서의 기능은 뭐다? 형광편치라야죠. 미적인 것이다. 게임 끝. 자, 그럼 여기서 과학적이라기보다는 미적인 것이다. 이 문법. 그러니까 미적이라는 얘기는 뭐야? 비과학적이라는 얘기야. 예술적이라는 얘기죠. 예술이 반대말이 뭐야? 과학이잖아. 그쵸? 음악에서는 그렇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음악은 예술이에요. 소리의 예술이고요. 그리고 질은 무슨 질이냐면은 그것의, 이렇게 읽어야죠. 그렇죠? 그것의 소리는 많이 have to do with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반응과 그것에 대한 is은 뭐야? quality겠죠. 그렇죠? quality. 그에 대한 어떤 우리의 반응과 연결이 되어 있대요.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는 뭐만 생각하면 돼요? 에스테틱만 생각하고는 되는 거야, 머릿속에서. 그리고 그 음색이라는 거, 소리라는 것은 어떤 퀄러티에 반응하는 것과 관련이 되겠다.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고 읽으면 되겠죠. 일단은 과학적이 아닌 거예요, 음색은. 자, 1번 봅시다. Indeed, 정말로, 그냥 강조야. 강조. 개념은 음색이라고 하면, 토널 비유티. 그냥 음색은 다양하다. 가지각색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반응과 관련되어 있다면 음색은 다 같은 거야? 다르다는 거야? 다르다는 얘기죠. 그쵸?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very, 괜찮습니다. 상당히 다르대요. 다른 시기. 스타일, 컬처라는 면에서 상당히 다르다. 반면에 어떤 특별한 맥락 안에서 이상은, 미라는 이상은, 아름다움이라는 이상은 꽤 확고히 뭐한 거예요? Established. 자, 그러면은 Established, 기존의라는 뜻이잖아요. 이미 세워져 있는 거야. 그 반면에라는 changing signal이 나왔단 말이야. 그럼 앞이란 반대말이 있어야겠죠. 앞에 뭐가 있어? 다르다. 가지각색이다. 얘하고 반대말을 이루고 있으니까 일단은 2번 문장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연주자는 종종 연주한다. extraordinary, 엄청난 가격을 pay, 지불합니다. instrument, 악기죠. 악기에 대해서. 어떤 악기냐면 만들어내는 악기, 그러한 이상적인 소리를 만들어내는 악기에
엄청난 가격을 지불한대요. 자, 이까지 됐어요. 그러나가 나오네요. 그러나. 그럼 앞하고 뒤는 또 계속 반대말이 나와야겠죠. 어떤 악기도 정말로 만들어내지는 않아요. 어떤 아름다운 곡을 만들어내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 봅시다. 만들어낸대요. 이상적인 소리를. 그쵸? 어떤 악기도 자동적으로 만들어낸대요. 아름다운 톤을. 자, 그러면은 여기 체인징 시그널 하나 있죠? C2죠? C2는 P를 유발해야겠죠? 패러프레이징을. 패러프레이징 하고 있죠? 이상적인 소리를 만들어낸다. 악기는 만들어낸다.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어낸다. 논리적으로 맞죠? 그치? 그러면 3번도 맞네요. 그래서 파이니스트, 가장 좋은 바이올린은 만들어내요. 뭘 만들어낼까요? 가장 좋은 바이올린은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러한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어디에서는? 얘네들의 소나기에서는 뭘 만들어내요? 나 이 단어 모르겠어요. 마이너스의 소리를 만들어내겠죠. 그치, 뭔지 몰라도. 마이너스겠죠. 뭐, 뒤에 보면은 뭐, 아래, 뜻이 다 나와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게 별로 안 좋은 소리를 만들어낸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뭐뭐 외에도, in addition to, 이것뿐만 아니라, 그러면 이것뿐만 아니다라는 얘기는, in addition to는 뭐야? besides잖아. 외에도, 얘는 플러스 개념이야. 이것뿐만 아니라라는 뜻이야. 그럼 이것뿐만 아니라면은 얘는 당연하고라는 뜻인데 얘가 나왔어요? 주파수가? 앞에 나와야지 이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일단 주파수가 안 나왔어요. 기본적인 어떤 주파수, 얘는 뭐로서 들려지는 거잖아요. 지금 음색이 악기 연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근데 계속 음색 얘기하다가 갑자기 주파수 얘기 나오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소재가 바뀐 거예요. 같은 소재로 계속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원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어 반복 회피로 얘기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4번이 무관한 문장인 줄 알아야 되는 거고, 4번이 정말 맞는지 확인을 하려면 5번 읽으면서 또 음색 얘기하는지 확인하면 되는 거겠죠. 그치? 자, 그럼 4번 읽어볼게요. 피치 하면은 곡음이라고 하면 돼요. 삐 올라가는 그런 음이야. 소리의 음으로서 들려지는 주파수 외에도 음악적인 톤은 포함하고 있습니다. 더 높은 주파수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치? 지금 주파수 얘기로 바뀌었다는 얘기야. 4번은. 5번 보자. 이분. 정증법이죠. 정증법. 그럼 앞에 한 얘기를 뭐 하는 거야? 더 강하게 얘기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5번에서는 무슨 얘기가 나와야 돼? 4번이 맞다면 주파수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럼 주파수 얘기가 나오는지 또 확인해 봅시다. 가장 어드밴스, 향상된 단계. 그러니까 최고의 단계는 어떤 성취, 그러니까 최고의 연주자들조차도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아. 성취하는 것은 여기 뭐 가로 열고 닫고, 얘가 주어죠? 동명사 주어. 아름다운 톤이라고 여겨지는 것을 성취하는 것은, 또 톤 나왔네요. 주파수가 아니라 크라이테리언, 기준입니다. 좋은 퍼포먼스의 기준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노란 색깔 칠하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노란 색깔 칠해. 얘가 주제문이죠. 여기서 주제문. 그치? 그러니까 음악에서 음색이라는 것은 굉장히 미적인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성취하는 것이 좋은 퍼포먼스의 기준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글이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문제로 따지면 이제 에스테틱이라는 단어, 계속 아름다운 미,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얘가 빈칸으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험 문제, 내가 시험 문제를 낸다면 이게 아주 좋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문장 삽입 아주 좋단 말이야. 예, 그러니까 원리를, 문장 삽입의 원리를 봐야 돼요. On the other hand를 썼다면 앞과 반대말이 나와야 돼. 근데 앞과 반대말이 나오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established하고 very하고 반대말을 이루고 있고 but이 있으니까 또 이 말을 뒤집어줄 수 있는 말이 나와야겠죠. 뒤집는 말이 뭐야? 만들어낸다? 그치? 만들어내지 못한다. 이렇게. 그치? 양쪽으로 걸려있죠. 그러면 이건 뭐예요? 완벽하게 문장 넣기 시험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고요.